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오셨습니까? 저도 와봐라, 와봐라, 와서 보라. 그 말씀 가운데 왔을 땐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그렇게 뺀질되고 그렇게 교회를 나가지 않던 제가 한 번만 와봐라, 그 한 번만 와보라 했을 때 그분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길래 제가 그 한 번에 주님 앞에 무너졌을까요? 저를 내려놓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주님, 주님은 성실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들이 너무나 신실하시고 너무나 흠이 없으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내 신들 위대하신 이름 예수 기교할 수 없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예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이 제삶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받기 위하여 그 먼 곳으로부터 이 시간을 기억하여 달려오시는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물과 배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공주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국민이 여겨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Yeah.
울고 가네. 온 땅 가득한 주님의 영광 모든 민족 찬양하네. 죽음이 계신 능력하신 사망 권세 깨뜨리네. 온 땅을 내는 승리의 함성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보자 앞에 무릎 꿇고 울고 가네. 온 땅 가득한 주님의 영광 모든 민족 찬양하네. 위대하신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메시아. 위대하신 이름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예수 예수와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예수 예수와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예수 예수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배하리 주님 나를 찬양하리 찬양.
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헛맘 다해 찬양하리 내 어림다해 어림다해 주차주의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령하며 순종하는가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11월 16일 우리 목사님의 이 작정기도 시간에 주신 이 말씀, 풍랑 속의 위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갈릴리 바다 3명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풍랑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곳, 냉기류와 온기류가 부딪혀서 돌풍이 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온기류와 저 더러운 원수마에게도 냉기류, 이것이 부딪힐 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건 믿습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평온하게 주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 것 같은 믿음, 하나님이 시간 내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온한 때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그 평온한 시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국민을 여겨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신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현실, 우리가 사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굵직한 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위기가 올 때에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에 섬게 하시옵소서. 이 위기는 이제 내가 살아낼 그 축복의 시작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라 주시는 성찰의 시간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 더하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믿음 더하시옵소서. 주여 온전한 믿음 더하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영혼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의 자리를 그 갈등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달려나오게 하시옵소서. 묶인 결박 풀어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의 마음의 강팍함을 뿌리 뽑아주옵소서. 그 마음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 마음에 그 마음의 강박감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뽑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영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 가장 안전한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으로 오직 주만 경배하
아니다. 결코 돌아 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17살 다이빙 선수를, 미국의 다이빙 선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그가 17살에 다이빙 사고로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17살 나이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뭐 그 이후의 삶은 마음 봐도 뻔하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 정말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정말 분노, 막 좌절이 휩싸여서 막 자살도 생각하고, 정말 그러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식만 있고 눈만 굴리고 정신은 살아있는데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으니 죽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없다면,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없다면 제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제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친구가 자매입니다. 정말 17살 우리 하은이보다 한 살 더 많은, 이 꿈 많고 아리따웠던 이 다이빙 선수였던 이 소년.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없다면 제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한 뒤부터 그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 마비의 상태였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는 말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중연설가가 되었고 또 입으로 그리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기만 바랄 때는 여러분 비참한 삶이 계속 되었지만 기도가 달라지니까, 마음의 생각을 고쳐먹으니까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 주님께 두면서, 주님 제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되니까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여전하지만 주님, 주님의 우리가 의지적으로 드리는 이 믿음을
믿음 위에 주님 역사하실 걸 믿고 나아가니 주의 여전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사는 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하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역대하 20장 12절 중반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하고,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중반절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씀하십니다. 뇌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절 14편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요 마귀는 다 끝났다고 소리 지릅니다. 야, 너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너의 그 절망의 그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넌 끝이야. 넌 끝났어. 여러분, 끝났다고 소리치는 것, 이건 반증의 역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그 반증의, 이 사단의 마지막 발악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 끝났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릴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시고 역사를 이루실 건 아니까 계속 그 소리 듣지 못하게, 그 자리 나아가지 못하게 끝났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끝났다고 고백하실 거면 이 자리 나와서, 이 자리 나와서 주님
나는 여기서 끝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내 삶은 이제 여기가 끝입니까? 하나님, 제발 이게 끝이 아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는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끝이야. 야, 너 다 끝났다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수많은 세상, 이 사단의 자식아, 이 속이는 영아, 이 거짓의 앞잡이,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 속이는 영아, 떠나, 묶임을 받고 떠나.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선포하고 모든 묶임은 부러질지어다.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해도 그 어떤 것도 주님께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길을 여기 왔기라 흘리자며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너 속이는 영아, 너 속이는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영아, 묶임 받고 떠나가. 묶임 받고 떠나가. 이 더러운 주한테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높아 있는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악하고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 거짓의 앞다리 속이는 영아, 이 더럽고 추악한 영아, 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추악하고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 간교하고 악하고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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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떠나갈지어, 떠나갈지어, 이 더러운, 떠나갈지어.
하나님 그는 하나님
만드시는 분,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 우리 시간에 다음 슬라이드가 기도 제목 1번.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보시면서 저걸 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감동이 드시는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에 만나는 영혼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 그 영혼 다시는 만날 수 없다. 저 영혼 두 번 다시 내 생애 가운데 만날 수 없다. 저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주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 0.5초에 한 명씩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75억 인구 중 0.5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립시다. 우리가 열망도 품고 우리가 의지를 드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한 영혼 내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영혼 하나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자들 됩시다. 여러분, 우리 이것 하나 놓고 이 기도 제목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전도 작정자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들, 여러분 정말 마음에 도장처럼 각인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생명들 반드시 생명의 자리에 앉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엊그저께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 생일날 받은 최고의 선물은 여동생의 전화였습니다. 여러분, 1991년 동생이 그렇게 주님을 떠났습니다. 장장 저 주님께서 30년 거한 30년 만에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여기저기에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렇게 다녔던 여동생이, 오빠, 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를 해줘서 그 뒷집에 있는 분 제 기도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그 이웃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동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다녔던 통합측 장로교와 합동측 장로교 두 개가 있어요. 옥천에 두 교회가 전부 10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나갔던 통합측으로 간 게 아니라 합동측 장로교회로 나간 지 한 달 되었다. 지금까지 오빠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이 많아서 참다가 이때라도 말을 해주자. 오빠 생일에 딱히 뭐 재정이 풍성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용기를 내서 이 말을 오빠한테 해주자. 오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어머님이 개종하셨고, 어머님이 돌아오시는 데는 제 기도 시작한 지 14년, 그리고 이제 동생이 돌아왔고, 이제 여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에선 깁니다. 하지만 주님 편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오신 것 주님 아십니다. 끝까지 이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시는 거지, 기도의 시간을 보시는 게 아니라 태도를 보십니다. 지금도 오늘 하루 중에 삶 가운데에서도 영혼보다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보다도 내가 그 아끼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빠지지 않고 나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태도 알아보십니다. 여러분들 이 태도를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바로 가집시다. 여러분 저도 그런 태도를 갖지 못하지만 노력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정하숙 목사님, 정해진 모든 그 연수 주님께서 그곳에 넘치는 건강과 강건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이루다가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목회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동역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중보의 기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